시민 참관단이요? 시민이 뭐 참관하는 건가요? 시민 참관단 역할을 하다고 했습니다. 예. 이분들이 시민 참관단인가요? 아니, 이분들은 직원분. 유촉장 김용명. 시민 참관단의 일인으로서 조금 더 많은 다양한 시각으로 참관단 역할을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또. 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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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집어삼킬 거야. 다른 분들 일하고 계신 곳이라서 노래를 너무.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 어딘데 이렇게 더운데 여기까지 우리 집에서 414kg 찍혔어요. 이 어딥니까 도대체? 혹시 용명 씨 시민 참관단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시민 참관단이요? 네. 시민이 뭐 참관하는 건가요? 시민 참관단 발대식은 세월 3, 4호기가 잘 지어지고 있는지 시민분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의 장인. 너무 대본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용명 씨는 한수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친구 이름이 최한수원이었거든요. 한국 수력 원자력이잖아요. 알죠. 혹시 용명 씨는 평소에 에너지를 아껴 쓰려고 노력해 보셨나요? 저는 사실 이제 뭐 방송에서 봤겠지만 웬만한 저희 집에서 10km 거리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마라톤을 좋아해서 또 마라톤 타. 이 신발 보면 알잖아요. 서콘이라고. 그리고 이제 시민 참관단 분들이 이제 본격적인 발대식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오고 있어요. 시민 참관단 역할을 하다고 했습니다. 예. 이분들이 시민 참관단인가요? 아니, 이분들은 직원분들. 직원분이세요. 네. 예. 여러분들 시민 참관단 용명이가 간다. 너 힘들어. 지금 하고 있나 보네. 여기가 시민 참관단 발대식 한대요? 자동적으로 오랜장을 들으셨다면 안녕하세요. 혹시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이번에 7기 시민 참관단에 합류하게 된 삼척에서 온 전남이라고 합니다. 삼척에서 온 전남이요? 네. 외자예요, 이름이? 네, 외자. 전 여기 지역 이름이 전남에서 온 적. 아니, 근데 평소 원전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제가 하는 일이 네. 또 원전이랑 관련이 있기도 해서 네. 관심이 생겨서 이번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아니, 그러면 어떤 계기로 오신 거예요? 신청을 아는 지인이 해보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원전 이행? 원자력은 전? 전남이다? 전남 영광에도 원자력 발전소 있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갑자기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경상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 강유지입니다. 경영학과요? 네. 그럼 전혀 안 맞잖아요. 네. 그죠? 원전에 좀 관심이 있으셨어요? 네. 저 삼촌이 이제 한국 그 수력 원자 여기 다니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관심 있어서 신청하게 됐어요. 그렇구나. 그럼 원전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경험해보고 싶어서 그렇구나. 신청하게 됐어요. 그러면 저분도 하셨거든요. 원전 이행 한번만 해주셨는데? 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34살 나성엽입니다. 직업이 뭐세요? 저 철도 기관사 하고 있습니다. 철도 기관사. 평소에 원전에 관심 있으셨어요? 원래 뭐 공기업 준비하면서도 꾸준히 관심이 있었고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한번 신청을 해봤는데 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또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각오로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그럼 지금부터 세월 3, 4호기 제7기 시민 참관단 발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시민 참관단을 지원하시고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소화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하를 세울 삼상호기 제7기 시민 참관단으로 위촉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세울본부장 소유석, 위촉장 김용명. 귀하를 세울 삼상호기 제7기 시민 참관단으로 위촉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 참관단의 일인으로서 조금 더 많은 다양한 시각으로 세월 3, 4호기 참관단 역할을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또 체험하게 된 것을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네, 여기 계신 우리 네 선생님. 아, 새로운 의사입니다. 이거 시킬 것 같다 해가지고 알고도 안 됩니다. 선물 한번 욕심내고 싶어요. 우리 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8끼입니다. 말씀은 정답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물 드릴게요. 나선영님. 네, 축하드립니다. 8등. 자, 이거 한다는 얘기는 없었잖아요, 김 PD. 아, 좀 여기 앉아서 간단한 다과회랑 저거 뭐 먹고 좀 하자고. 이거 저희도 그러고 싶은데 저희가 얼마나 원전이 안전한지 또 파악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또 바로 이동을 하셔야 돼요. 어디로 이동하라고요? 아, 원전에 대한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제가 담당자분 한 분을 모셔서 얼마나 안전한지 그걸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여긴가? 아, 야, 여기는 규모가 영화 트랜스포머. 야, 이거 트랜스포머 변해서 날아갈 것 같은데. 아, 네. 아, 야, 진짜 좋네. 오, 깜짝이야. 어, 저희 쪽으로 와보세요. 방지 대책부 이현우 차장입니다. 아, 고맙습니다. 야, 고맙습니다. 제가 이거 지금 쭉 와서 봤는데 무슨 이동형 발전소라고 적혀 있거든요. 여기 뭐하는? 이동형 설비의 통합 보안고이고요. 네네. 예, 이곳은 원전은 굉장히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지만, 네네. 그 설계 기준보다 훨씬 더 강한 극한재해가 왔을 경우에 대비해서 고정형 설비들이 망가졌을 때 그 플랜 B로 그 안전 기능을 대체하는 이동형 설비를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아, 야, 이게 대비가 있어야지. 이 어떤 재해라든가 어떤 게 왔을 때 그걸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거네요, 사실. 예, 예,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떤 종류의 이렇게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전원 발전기 종류가 있고요. 발전기. 두 번째는 냉각수를 공급하는 펌프 종류가 펌프. 있습니다. 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용량에 따라서 3.2메가, 1메가 이동형 발전차, 뭐 30kW 견인식 발전기 등이 있고요. 펌프는 저압 이동형 펌프, 그리고 고압 이동형 펌프, 이동형 사수차, 고유량 이동형 펌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환경 에너지랑 관련이 또 있나요? 원전은 당연히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이 있고요. 원전은 그 핵분열 과정에서는 CO2를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친환경에 도움이 되는 에너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우리 처장님, 제가 또 안정성을 또 이 검증하러 가야 돼서 또 딴 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예. SR로.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와, 여기서 또 보니까 또 다르네. 야, 뭐야 이거? 세월 전망대? 야, 무슨 진짜 돔처럼 만들어놨네. 여기는 건설 전망대입니다. 아, 전망대요? 예, 전망대입니다. 잠깐 얘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디요? 예. 둥근 돔이 있잖아요. 네. 저게 원자력 발전소의 심장, 원자로가 있는 원자로 건물입니다. 야, 잠깐만, 이게 뭐예요? 이거? 예, 이게 벽을 실제로 만들어놓은 겁니다. 아. 그래서 이 안쪽이 네. 원자로가 있는 내부고, 내부고? 예, 그리고 여기에 6mm짜리 철판을 먼저 설치를 하고요. 혹시나 문제가 있으면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나오지 않도록 하고, 그 뒤에 고강도 철근 57mm짜리 이 콘크리트 두께가 137cm입니다. 와. 거기에 대해서 이 포스트 텐셔닝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와.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강선 7개를 꼬아서 한 개 와이어가 되는데, 이 와이어가 42개가 모여서 여기 한 개의 텐단이 되는데, 수직으로 100개, 수평으로 195개가 양쪽에서 900톤의 힘으로 당기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철근이 많이 들어가 예. 엄청 튼튼하겠네요. 그래서 세월 3사기는 처음으로 예. 항공기가 고의로 충돌을 예. 해도 예. 안전하도록 아. 137cm로 두께가 예. 더 커졌습니다. 아, 그 정도로 그 이 완전 두껍게 이 튼튼하다는 거네. 완전 예, 튼튼하고. 예. 한번 올라가 보시겠습니다. 야, 오. 야, 이렇게 보니까 완전 다르네요, 진짜. 예. 이거, 오, 이거 또 오션뷰네. 예. 그죠? 이 부지가 네. 해수면으로부터 9.5m 위에서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
동해안에서 지진으로 인한 해일이 가장 크게 왔을 때가 여기 8.3m에 도달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해일이 오더라도 침수가 안 되도록 9.5m 위에서 건설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잠깐만 한번 저기 어제 우린 들어가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 그러면 오늘 특별히 오셨으니까. 아니요, 저 특별 아니 그래도 무리한 거는 전 요구 안 합니다. 그냥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주세요. 궁금하긴 한데 사실 조금. 여기가 원자로 건물 맨 지하입니다. 아~ 그래서 원자로 건물을 텐더니 100개가 예, 예. 900톤의 힘으로 당겨서 고정시켜 놓은 장소입니다. 아 여기가요? 예, 예. 아~ 원자력 발전소가 정상 운전 중일 때 충전 네. 상태로 있다가 네. 만약에 후쿠시마 사고처럼 외부 전원이 안 들어올 때 그렇죠. 예, 배터리가 자동으로 네. 필수 기기에다가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세월 3, 4기부터는 24시간 외부 전원이 없어도 필수 기기에 전원을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면진 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 있네. 그게 면진 설비입니다. 지진이 오면 지진을 분산시켜서 위에 배터리에 영향이 적게 가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있구나. 예, 면진 설비입니다. 이동하시죠. 네, 이동하시죠. 여기가 주제어실입니다. 이야. 우와. 오, 이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아, 여기에는 와, 이거 무슨 뭐 항공모함이나 네. 그 제어하는 거 있잖아요. 그 그런 느낌이네요, 여기는. 아, 네, 맞습니다. 여기 어떤 곳입니까? 여기는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여기서 총괄하고 네. 네, 모든 걸 감시하고 하는 이제 주제의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네. 모든 기기라든가 현상, 정보 네. 같은 것들을 모두 파악하고 네. 여기서 운전원들이 배치돼가지고 비정상 상황을 컨트롤하는 네.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막 울리는 소리가 뭐야? 누가 뭐 침입한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외부에서 어디 뭐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또 특히 시험 기간이다 보니까 지금 네. 알람이 지금 발생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약간 이제 본격적인 시작을 앞서서 약간 각 이 그 체크하는 그런 기간이네요. 네, 맞습니다. 오, 야, 알겠습니다. 저 더 이상 얘기했다가는 지금 업무 보고 있어서 바쁘셔서 제가 그쪽으로 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예, 고맙습니다. 우리 고상혁입니다. 고상혁 차장님, 고생해 주십시오. 아,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예. 선생님, 이건 뭡니까, 이거는? 이게 비상 디젤 발전기입니다. 그 외부에서 전원이 안 들어왔을 때 예. 이 비상 디젤 발전기가 자동으로 기동을 해서 필수 기기에다가 전원을 공급하게 돼 있습니다. 전원 또 공급해 준다고? 예. 비상 디젤 발전기랍니다. 외부의 전원이 차단됐을 때 이게 바로 궁금해 줄 수 있는 비상 디젤 발전기. 아, 자, 아, 우리 또 발대 시간 같이 했지만 저는 또 나름대로 나가서 안정성에 대한 또 교육을 받고 왔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철근 그다음에 전망대에서 바라본 이거 다 듣고 뭐 강의 뭐 내용이 뭐 기억나는 혹시 뭐 아, 이 부분 기억난다는 내용이 있어요? 강의 들으신 거 중에? 그러니까 석유값이 계속 오르니까 예, 원자력 발전 전에는 예, 에너지값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원자력 발전소를 지은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나라 에너지값이 계속 일정하게 유지되는 걸 보고 생각보다 우리 일상에 그 원자력 발전이 가까이 다가와 있구나를 체감하게 됐습니다. 아, 저는 강의 끝나고 질문 타임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 상관나 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질문 내용 중에 거의 다 안전한 거냐 이런 질문이 많았고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지만 사람들이 잘 믿지 못한다 뭐 이런 요점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원전이 이제 안전하다는 그런 증거 같은 거를 많이 보여주셨고 그래서 저도 잘 몰랐지만 안전하다고 좀 신뢰가 많이 가서 인상 깊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아까 그 우리 그 아나운서 분이 낸 문제 중에 ARP 1400 뭐였죠? 맞나요? APR 1400. 겉으로 들었어요. APR 1400. 아, 이것도 그 설명 부분에 있었나요? 1400? APR 1400? 아, 있었네. APR 1400은 그 미국과 유럽 기술을 함께 섞어서 만들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최초로 이제 UAE, 아랍에미리트에 그 해외 원전 수출을 한 그 원형이기도 합니다. 오, 그러면 오, 야, 박수 한번 쳐주세요. 와. 선물 드리는 거야? 뭘 바로 이거 뭐예요? 한선에서 할 수 있는 한정판 조리 세트예요. 이거 뭔데요? 잠깐만. APR 1400인데 이거를 이제 다 같이 만들어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이거 8세짜리를 우리한테 주면 어떻게 해요? 우리 다섯 명 합쳐서 200살이 다 되어가는데 잠깐만 이거 빨리 맞춰서 하면 뭐 있어요? 퇴근이 빨리 됩니다. 아니 너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자, 그러면 또 느낌 어떠셨어요, 우리? 이게 그냥 통으로 보여도 하나하나 쌓이면서 빈틈이 하나 없이 다 쌓여가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 한국 원자력도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안전할 것 같고 튼튼할 거라 같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이게 아이들이 그냥 친숙하게 가지고 놀면서도 이제 원전을 쉽게 알아볼 수 있고 이제 원전을 접할 수 있게 되는 또 계기가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난감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안에는 여러분 빈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는 좀 밀도가 높게 많이 쌓였거든요. 그만큼 튼튼하게 잘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원전도 앞으로 그렇게 세계적으로 튼튼하게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원전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내일 또 일정이 소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빨리 들어가서 거기서 뭐 아동아 자, 세월 3, 4호기 시민 참관단 7기 하나, 둘, 셋, 화이팅! 내일을 위해서 크시죠.